장례 식장에서 망부석이 된 여자. 부인인 제가 있어야죠. 어디서 며느리이세요? 죽은 아들의 재산을 탐내는 꽃뱀인가? 탐내? 재산 못 가지세요. 아시겠어요? 50억을 둘러싼 기막힌 유산 전쟁. 그 결과는? 그런데 서연 씨의 몸이 어찌 이상합니다. 그녀는 이미 임신한 몸이었던 것입니다. 대체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말문이 막힌 두 사람. 이런 독한 것 어디서 남의 씨를 베고 우리 아들 재산까지 탐내?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애 윤재 씨 아이라고요. 뭐? 윤재는 암 치료 중이라서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 어디서 시도 안 먹힐 거짓말을 해. 너 전생에 무슨 소리 친다고 연습하셨다고? 뱃속에 든 애까지 윤재 씨로 등교합을 시켜. 저 이거 좀 놓으세요. 아, 저 임신 중인데 안 보이세요? 너 임신했다고도 뻔해.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이 노릇을 어쩌면 좋을까요? 두 분 절대 윤재 씨 재산 못 가지세요. 아시겠어요? 너, 내가 너 콩밥 먹을 때까지 두 눈 안 감을 거야. 어, 정말. 상대할 거 없어. 가자, 그만. 너 가만 안 둘 테니까. 정말 서연 씨는 뱃속 아이까지 만들어 모든 유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인 걸까요? 그리고 며칠 뒤. 결국 참다 못한 차옥 씨 부부는 죽은 아들의 명예훼손과 사기죄로 서현 씨를 고소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민재 씨는 죽기 전까지 임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사 소견서도 있던데 어떻게 그분의 아이를 가질 수 있죠?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우리 아들한테 접근한 꽃뱀이에요. 정말 제 말 못 믿으시겠어요? 예, 분명 윤재 씨 아이라고요. 끝까지 진실을 주장하는 서연 씨. 그러더니 뭔가를 꺼내놓습니다. 이건 반지와 편지 같은데요. 그동안 서연 씨가 말하지 못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얘기는 윤재 씨가 건강했던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짠! 부모의 반대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지만 서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윤재 씨. 멋진 이벤트를 선사합니다. 여기가 진짜 우리 보금자리야? 어때? 마음에 들어? 준비 좀 많이 하셨는데. 먼저 동거를 시작하고 부모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의 시간이 흐르고 너 진짜 만난다. 밖에서는 능력 있는 사업가였지만 서연 씨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 같았던 윤재 씨. 자기야, 어디 숨었어?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윤재 씨가 바닥에 쓰러져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아, 유치형이 뭐 하는 거야? 자기야. 그렇게 건강하던 남자가 갑자기 왜 이런 건지 서연 씨는 눈앞이 캄캄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이 꿈꾸던 행복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민재 씨 악성 뇌종양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에요. 몇 개월 뒤 힘겨운 항암 치료를 진행하던 윤재 씨. 그래 박 사장, 내가 투자하지. 내 아들 앞으로 건물이 몇 채 있는데 뭐 자기 놓고 내 거나 마찬가지지 뭐. 죽어가는 아들보다 남겨질 유산에 더 관심이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그건 대식씨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너 내 아들 재산이 얼마인지나 알아? 아니 글쎄 금방 돌려준다니까. 아무 걱정 말고 하우스장이나 확실하게 만들거나.
엄마, 아직도 노름해? 그 많던 재산 다 날려먹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아니야, 윤재야. 심심해서 작은 거. 동네 여자들이랑 풀똥.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들어간 돈만 수십억이 넘어요. 제가 죽어도 다신 그 짓 안 할 겁니다. 아들에게부터 돈을 뜯어가는 부모가 지긋지긋했던 윤재 씨. 찰가머리는 서연 씨가 아닌 이 부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다른 생각을 품게 된 윤재 씨가 서연 씨를 불렀습니다. 윤재 씨, 뭐야? 지금 나한테 청혼하는 거야?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 우리 진짜 부부되는 거. 윤재 씨 부모님 아시면. 이건 나 죽기 전까지 부모님한테 절대 알리지 마. 그래서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 모두가 자신의 재산을 서연 씨에게 남겨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리고 윤재 씨가 죽기 한 달 전, 그는 서연 씨에게 어려운 부탁을 또 한 가지 했습니다. 대체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윤재 씨가 뇌종양을 선고받은 직후 서연 씨와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불임센터. 항암치료가 시작되면 불임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의 건강 정자를 미리 보관해 놓기로 했던 것입니다. 저 보관 기간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생식세포의 보관 기간은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20년 넘게 보관한 것을 해동해서 다시 사용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가요? 그럼요. 만약을 위한 윤재 씨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뒤에 혼자 불임센터를 찾아간 서연 씨. 바로 시술하실 건가요? 네. 윤재 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인 그 시점에 인공시술을 받으러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냉동 보관돼 있던 정자를 찾아서 아이를 갖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윤재 씨의 부모는 그녀를 꽃뱀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남의 초상집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재수없게. 그러게 말이야. 아유. 아가씨, 여기 뜯을 돈 없어. 어서 가요, 가.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후 그녀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한테 아이 생겼어. 이 말이 사실이라면 죽은 아들의 재산은 모두 그녀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아셨죠? 전 윤재 씨 뜻을 따랐을 뿐이고, 다시 말해서 이 뱃속의 아이가 윤재 씨의 진짜 상속자 1순위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그만 나보고 믿으라고! 유전자 감시 결과 나오기 전까지 절대 못 믿어! 아니, 안 믿어! 끝까지 서연 씨의 말을 믿지 못하는 차옥 씨 부부. 과연 유산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후, 대식 씨와 차옥 씨 집에 무슨 일이죠? 이게 대체 다 뭡니까? 안 돼! 이건 안 돼! 아니, 나요! 아, 경매로 집 넘어가는 게 언젠데 아직까지 집을 안 비워요. 이 모든 게 서연 씨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시부모와 살던 남편 소유의 집을 처분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상속 문제로 아이의 친자 확인 소송까지 진행이 되었고, 결국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죽은 X의 자식임이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법원 역시 망인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청구를 인정해주면서 법적 상속권이 모두 X와 그 아이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들 돈 없이는 빈털털이었던 두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가, 그래도 우리가 네 시부모인데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어? 윤재 씨가 두 분 위해서 고향 집에 농사지을 땅을 남겨놨어요. 예, 아가야.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응? 애 좀 먹일 시간이라서요. 살펴들 가세요. 네. 네, 아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하더니 두 사람 신세가 철양맞게 됐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된 서연 씨. 지금 윤재 씨는 웃고 있을까요? 그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는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영원히 남기고 싶었던 것은 아내를 향한 사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